박근혜님. 이거 뭔가 이게 배터리 연결해야 돼요. 배터리. 아. 이거는 여기 그냥 기계랑 연결된 거. 내가 해볼게. 계속 밖에다 썰어볼게. 멋지네. 그게 이름이 뭔가 전 그게. 이게 전정가인데요. 이거. 요압시 전정가이라 해야 되나? 아, 요압시? 네. 그러면 이게 스위치가 돼? 여기 보면 켜줘야 돼요. 소리 나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손에 누르시면. 와우. 해볼게. 앞으로 그 주말 농장에 엄청 기대되는데, 앞으로 그 꿈이나 포부가 있는가? 주말 농장 포부요? 아, 주말 농장이요? 주말농장 프로그램이 앞으로 이제 오픈할 건데.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들 많이 올려가지고 구독자들이 많이 예,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것까지 여전히 아우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 결혼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손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아, 손님 어디 됩니까? 네. 큰일 납니다. 빨간 물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원래 가운데 걸 많이 잘라주고 그냥 여기 잘라주면 옆에 나가라고. 아, 자를 때, 자를 때 어떤 걸 자른다고요? 가운데 있는 이렇게. 가운데. 네, 가운데 흙꽂혀 있는 거. 옆에서 이제 순이 나와가지고 이제 퍼지고 퍼지고. 안 그러면 여기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아, 여기도,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거를. 자.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하지 말고 싹 두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잘라봐. 요거 이런데. 네. 아, 그때부터 잘하시면 돼. 오, 너무 멋진데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꺼주셔야 돼. 그래야지 조작이 안 되니까. 혹시 또 이렇게 켜진 상태 누가 조작해버리면은 상처 입을 수 있으니까. 마음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상처입니까? 육체의 상처입니다. 아, 이거 테리 나무인데. 아, 아직 농장이 오픈 안 돼서 다음에 농장 될 때는 더 맛있는 영상이 아니라 유익한 영상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저것도 찍어볼까 싶어. 저 파종 이런 거 있거든요. 아, 파종. 깻잎이랑, 그 다음에 적상추랑, 적상추? 아, 뭐, 무슨 상추라고 하더라? 그냥 깻잎 상추랑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이렇게 모종을 한 다음에 나는 옥수수. 옥수수. 네. 아. 그다음에 여기는 작두콩. 작두콩. 네. 아, 근데 이걸 모종한 다음에 심으러 갔거네요. 네. 이렇게 심으면은 예, 종자가 좀만 들어갑니다. 조금만. 아, 종자 예. 조금만. 일반 그냥 노지에 뿌려버리면 씨가 많이 들어갔네. 이거는 이 포트당 구멍 하나다 씨가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많은 걸 수확할 수 있는 네. 방법.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행님!